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으로 영원한 지위와 신분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이 있는 거죠. 악으로 심는 자는 분노와 심판으로 갚아주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주의 복음을 애쓴 자들은 하늘의 상과 귀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오해가 있었고 잘못 이해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몇 시간은 그러면 구원의 실체가 뭔가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처음에 우리 잘못 이해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의 구원은 안전한 것일까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 놓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지하심으로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가 장차 구원에서 탈락할 자까지 주님은 구원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또한 그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듣고 보면 은혜는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이랬다 저랬다 구원을 그냥 넌 안 돼 됐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실 분이라고 다 아신 분이니까 우리의 미래에 믿을 것도 다 아시고 결정하셨으니 그분의 결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반대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디다. 교회 나와서 몇 년 다니다니 에이 여기는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믿기로 결정해서 세례까지 다 받고 집사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불교로 가면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는 척. 믿는 척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가라지였는데 우리가 몰라서 진짜인 줄 알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집사 직분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설명은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떤 논리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 그들은 뭐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혹시 죄를 지어서 미끄러지거나 안 믿거나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은 옳은 것일까요? 첫째는 전제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논리를 세워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바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논리의 허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틀릴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을 오늘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 부분에 관하여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 정확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전을 다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성도의 견인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전하시는 그 보전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보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을 비롯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바울의 확신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성경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경지가 높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는 높은 자도 있고 중간자도 있고 아래에 있는 자도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거듭나서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신앙 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데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품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하려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가지.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전혀 모르는데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칙이에요. 법칙. 확신은 그렇게 확신하지만 아니 될 수도 있어요. 확신한다. 확신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확신을 했는데 아, 너 사람 믿을 만해. 집사님 올해 3년 사귀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줄게. 그럼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3년 구역 식구였어. 빌려주지 안 빌려줄래요? 입 씻어버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안 돼. 그리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3년 지켜봤더니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3년 뒤에 갚아요? 안 갚아요? 경험밤에 하면은 안 갚아 잘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거짓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둘러댑니다.
일생을 살아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딱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갚을 것이라는 뭐요? 확신. 확신으로 그렇게 하잖아. 그냥 법칙이 돼, 법칙이. 예, 법칙이. 그래서요, 우리가 뭘 빌려줄 때는 그것에서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갚지 못한다면 뭐 하는 거야? 각서를 써야 돼. 예, 뭔가 있어야 되니까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갚지 안 갚은 것을 안 갚으면 뭐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하니까 그건 어느 일정이 약간 법칙적으로 흘러가잖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법칙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 되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고 믿음을 갖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었는데 회개치 않아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법칙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일은 없고 하나님은 그를 보존해서 천국에 이끌어간다. 이것은 확신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을 법칙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법칙으로 들어버리면 자신의 구원이 지금 미끄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니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걸 법칙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은 쉽게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늘 들려주는 건데 그런 말이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법칙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법칙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한 신앙생활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언제가 머리끄댕이라도 끄집어 땡겨다가 언제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죄를 짓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구원할 거니까 그때 가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보존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는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는 열 가지가 있어요. 두 부분은 나눠지는 겁니다. 자, 35절부터 누가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이나 고통은 무엇이지 누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인가? 이 말을 선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라는 것을 벌써 딱 암시를 하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커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네?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붙들어준다. 핍박과 굶주림에 예수 믿는다고 굶주림에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며
헐벗어서 옷 입지도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고 칼의 목숨의 경각간에 달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 비유를 드는데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당신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육의 양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위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가운데 딱 주제를 딱 얘기한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했던 이시 이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겠죠. 이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걸 확신하고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8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확신한 채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존하는 것들이나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강한 세력이랄지라도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줄어든다든가 끊어지지 않아서 어떤 외부적 요소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만 구원의 관점을 두어서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 이야기할 뿐 내가 갖춰야 될 믿음과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에 죄짓다가 그만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책임은 빼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 강조하여 자신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흔들리고 있는 자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한이 없이 지속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연줄이 있어요. 연줄이. 연줄이 있어요. 연줄이 있는데 이 연을 날리려면 내가 연을 날리는 자가 있잖아요. 연 날려보셨어요? 안 날려보셨죠? 저는 취미 어렸을 때 맨날 연 날리는 겨울만 되면 연 날리는 게 일이었어요. 방패연, 오징어연 만들어요. 대나무 갖다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잘 뜨나,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떤 종이를 써야 잘 신문지를 해야 되나, 문풍지를 해야 되나 다 실험해봤어요. 저는 연을 날리는 연줄을 딱 감아가지고요. 저 밑에 동생 잡아. 하나, 둘, 셋. 팍팍팍팍팍. 그리고 조금만 지으면 힘을 당겨야 돼. 그래, 딱 올려. 바람 불 때. 팍 올라가면. 그럼 탁 풀어 또. 탁, 쭉. 올렸다 탁 풀어 또. 탁, 이렇게 올라가요.
안 해보셨죠? 네, 전 다 해봤어요. 연출인데 이 연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면 연출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출로 연결돼 있어. 연출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연출을 딱 끊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이제 연 날리기 한데 연 날리기만 잘한 게 아니라 연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해요? 연 싸움을 해. 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연과 연을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면 서로 엮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불터. 그러면 서로 간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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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연줄이 어느 날 마찰에 의해서 연줄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끊어지면 날아가는 지는 것이고 자기가 계속 붙어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연싸움이에요. 연싸움을 하는데 그 연싸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유리병을 유리병을 쪼개가지고 돌에다 쪼개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아. 그러면 유리 가루가 됩니다. 아주 가는 가루가 되는데 그 유리 가루를 저녁에 풀을 써. 저녁에 풀을 써가지고 유리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어. 섞어가지고 그 연줄 있잖아. 연줄에다가 쫙 묻혀놔. 이렇게 다. 그리고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연줄에는 뭐가 붙었어요? 유리 가루가 붙었지. 그게 마찰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모른 채 하는 거지. 모른 채. 연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을 내쳤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이 그 하늘에서 멋지게 떠 있으려면 연과 이 줄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줄을 잡고 있는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놔주려고 그래. 네. 왜? 날아지면 지옥까지 날아가니까 못 날아가겠다. 다 연줄로 묶어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끊어져 버리면 세상 환란 풍파로 네. 유리가루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끊을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은 끊으려고 하지 않지.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원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잘 보존하여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보존되어 결국 이르게 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은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아주 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구원받을 걸 아시고 절대 주권으로 그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한 번 받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이 안 나와. 그렇게 그냥 확신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지 그렇게 된다는 법칙은 아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증언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번역한 사람이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놨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7.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구원 받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영원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원문은 뭐라고 되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를 향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나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바깥쪽으로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와서 왜? 그래야만이 내게 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권세, 능력, 지혜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지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번역을 잘못해놨어. 개혁성경 여러분 1000번 읽어도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개혁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개혁성경을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 구절만 이래요. 어떤 것만? 한 번과 영원한 구원이라 관련된 구절만 이래요. 왜?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기를 원했어. 왜? 이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예,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서 거의 번역을 많이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17세기에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15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계가 있었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여기 잘못 썼습니다. 7장 39절 잘못 썼네요.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계획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예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는 이것이다 라고 개혁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 주신 것이. 그러나 나를 보내셨던 이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날에 확실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드러내서 나에게 온 자들을 내가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 뭐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번역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어. 그러니 어느 누가 이거 알겠냐고요.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 남성 복수로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줄 것이고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서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 라고 번역을 하는 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29절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은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양들이에요. 위에 보면 문맥을 보면 그것들 양들 중성 복수입니다. 양들에게 시대의 생 명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까지 영원히 그들은 스스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양떼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들을 내 손에서 낚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고 있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도 절대 그를 놓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연을 잡고 있는지 연줄을 절대 놓지 않죠. 그런데 29절은 뭐냐? 29절 앞에 말씀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 구원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세지를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논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그래야 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 이것도 중성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낚아채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권세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나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지 아버지께서 만세대를 구원하러 그에게 보내준 자를 주님이 구원한다 이 얘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50년 70년 예수 안 믿었어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 것을 기다고 맞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책을 성경책 우리는 개역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이잖아요. 소문자 사본에서 번역한 잘못된 번역 킹 제임스 버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대문자 사본보다 원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는 틀림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하는데 없어. 아니요. 두 번째. 한 번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성경구절이 수두룩해요. 그것은 수두룩해. 대표적인 성경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성경적 표현하고 엇갈려 반대의 측면이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절대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은 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왜? 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아닐지라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말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공정한 보응을 했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더 큰 보응을 받는다 이거지.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안으로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겨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믿는 너희들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믿는 너희들 할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 받은 거죠. 성령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선한 뢰마의 말씀, 뢰마의 말씀까지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알 수 없다. 회개 안 된다. 하나님 회개 안 시킨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겠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 자발적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나 귀신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맹렬한 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어떤 데 가는가요?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거기에 교주가 하는 게 예수는 개새끼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걸 믿으라고 고백을 시켜. 그럼 그 사람이 과거 예수 믿었으나 천국 가보니 하겠어요? 그 즉시 생명 지워버려 살아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 즉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는지 생각해보라.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5,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왜?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는 속에 있는 쓴뿌리, 마음의 상처고 귀신들이겠죠.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음행함으로 속에 더러운 그 음행의 음란의 욕망이 일어나 음행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히 여겨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왜? 나중에 후회하고 축복을 이어받으러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의 축복을 구했지만 버린 바가 돼 거절당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안 주어진다. 여러분 주님을 현저하게 부정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집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다시는 생명체 이름 기록 안 합니다. 주님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그러나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기 전까지 주님은 많은 것으로 회개하도록 그를 계속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어느 날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보다는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더 중요하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AD 95년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기고 있는 자들은 죄나 귀신이나 뭐 이런 거겠죠. 세상이나. 이기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저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진다. 네. 거꾸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알아서 잘 들어라 이잖아요. 여기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겉옷을 빨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번 믿었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한번 믿었으면 깨끗해지는 그 다음부터 지은 죄들로 더럽혀졌으니 너희들의 삶의 행위들을 생각들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면 진주 열두 진주 문들을 통과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맨날 죄하고 싸우지 않냐고 죄에게 물들어가지고 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간다. 쓸데없는 소리.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호박씨 간 거 다 알지? 다 알아. 절대 속일 수 없어. 뭐 구원이 함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왔으니까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를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지금 본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에 지금 당한 환난, 핍박, 굶주림, 뭐 그다음에 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을 믿고 인내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온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행장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부인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으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난 이게 끄지고 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무조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에서 누가 있냐면 우리를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형편없는 놈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루에 12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놈을 우리라고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누군지를 찾아봐야지. 무조건 우리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고.
예수 믿는 우리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됐지만 성경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럼 대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봐야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18절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를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너와 나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그것을 우리라고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면 나와 너희겠죠. 그렇죠. 구분한다면. 그럼 여기 너희예요. 너희는 다시 지금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대요. 거듭났다 그 말이 그 사람. 아시겠죠? 그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지. 외친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떤 고난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지금 우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자들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8장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이런 자들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리고 8장 36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는데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환난 핍박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할 것은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절대 끊어놓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그런 거지.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가 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환난 핍박이 올 때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떼어놓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냥 다 그렇게 해준다 그 말 얘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된 확신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관해서 일평생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 내장까지 다 드러냈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진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이 진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노력은 끝없이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것을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떼어놓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나는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신한다. 왜? 너희들이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냐고 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희를 떼어놓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재작년에 귀신의 공격을 받아봤어요. 떼거지로 귀신이 제가 회개를 하니까 2년 만에 떼거지로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했느냐. 내 평생에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손이 이래요. 그래서 저 뭐지라 뭐 약인데 우왕청심원. 우왕청심원이 5천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어요. 안 사 드셔보셨죠? 효과가 좀 틀려. 좀 세. 만 원짜리가. 그걸 마시면은 잠시 심장이 안정이 돼. 심장을 공격했고 피를 공격, 위장을 공격했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지금 데려가서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조차 안 나. 너무나 심하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도 저는요 한 번도 속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놓아놓지는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를 놓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귀신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성경에. 여기서 과연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했는데 나를 이런 상태에 두십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명의 이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얗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느껴지도 않아 그게. 그래도 하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견뎠더니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어느 누구도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한 모습으로 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 우리 환경에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들어온 성도들을요 딱 영적으로 살펴봤더니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만 믿고 있는 자들, 두 번째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이 들어온 자들. 한 단계 더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단계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우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 하나는 사마리아 성도들이에요. 사마리아 성도들은 믿음만 있었고 성령이 그 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주 예수님으로.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대요. 이들은 빌립 집사의 초자연적인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낳고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막 고치고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지만 아직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악령이 들어가서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왜?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9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볼로에게 그들은 성경 공부를 배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해서 믿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아볼로가 개척해 놓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단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믿는 단계. 성령이 안 들어오고 믿는 단계, 들음으로써 믿어지는 단계, 이 단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교회 다니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뭐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제가 4년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 가운데 우리를 계속 빠뜨려서 우리를 결국에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나 이미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은사 그 귀신이 준 것을 성령이 준 것이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생명체 이름이 지워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으니 나의 이름을 빙자했으니까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자 중에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 왜? 귀신의 능력으로 회개하지 않았거든. 귀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보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강제로 꺼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빼내야 되는 걸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끝이 없이 연줄을 적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성령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뎌한다. 그 고통을 참고 견뎌라. 좋은 땅에 뿌려서 천국 들어갈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인내해서 결실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 환난 핍박이 왔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라.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인내하는데 하나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지라도 주님을 분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쉽게 얽매이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귀신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 양상인지 삿대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 자들에게 구원을 보존시키고 완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